그린 그린 스토리입니다. 아직은 더워서는 안 되는데 더운 날씨 잘들 지내고 계시죠? 봄을 즐길 사이도 없이 여름으로 와버린 것 같습니다. 조금만 더 즐기고 싶은데 말이에요. 지금이 가장 좋은 날씨인데 여름으로 접어드니 걱정이 앞서네요. 올여름은 덥고 더위도 길다고 하네요. 여러분들은 제 나름 여름나기 대비는 잘 하셨으리라 믿어요. 초보인 저도 간간이 해놓았답니다. 그린이는 흙과 상토를 섞어 분갈이를 한 번에 못하고 물마른 화분을 발견하면 하곤 했습니다. 한 번에 날 잡아서 하려니 제라늄이 너무 많았습니다. 오늘은 통기도 잘 되게 잎 다듬어주고 옷자란 리갈 제라늄 벌초한 거 새순 자라는 것도 보고 랜디 제라늄 꽃잎 정리했답니다. 식물을 가꾸는 일은 참 부지런해야 되네요. 잠시도 쉴 틈이 없습니다. 너저분한 관엽식물을 정리했습니다. 이종 창틀 정원이 말끔하게 보이도록 하기 위해서였죠. 홈바 테이블이 깔끔해졌네요. 덕분에 초록이들을 좀만 편히 볼 수 있게 되었습니다. 산목이들이 꽃대도 올려줍니다. 물주기는 아침 저녁으로 물을 주고 있습니다. 기분이 너무 좋습니다. 식물들이 창밖에 나왔기 때문에 꽃대를 올려줄 수 있었던 것에 너무 감사합니다. 물주기가 결코 편안하고 쉽지는 않습니다. 정원이 잘 가꿔줬다면 맘 놓고 그런 불편함이 없이 물을 줄 수가 있는데 그런 불편함을 감수해서라도 저는 식물을 잘 키워내고 싶다는 기쁨이 더 큡니다. 이 비비에일리는 검색했을 때는 참 예뻐서 분양을 받았는데 절대 예쁘지가 않네요. 가격도 25,000원 왜 이렇게 비쌌나요? 몇 개월 키워서 대품이 되긴 했습니다. 그나마 이 꽃을 밖에 내놨기 때문에 꽃을 보이긴 했어요. 근데 처음에 꽃도 별로 이쁘지가 않아서 꽃대를 잘랐습니다. 다음 꽃을 더 예쁘게 하기 위해서. 근데 이름값을 할 때가 오리라 믿어봅니다. 무성한 잎허리를 제거해주면 아마도 더 꽃의 영향이 올라가지 않을까 생각을 하면서 잎파리를 다 정리를 해줬습니다. 이 작은 송이가 장미처럼 핀다고 하는데 이 핀 모습이 전부인 것 같아요. 근데 이거를 이쁘다고 하기가 좀 그래요. 근데 요즘 이 비비에일리 가격이 무척 착해졌어요. 당근마켓에서 25,000원 주고 샀지만 지금 당근마켓에서는 너무 착해졌어요. 근데 다음 꽃이 어떻게 필지는 모르겠지만 그렇게 아 너무 예쁘다라고 하는 생각이 안 들어서 좀 후회가 됩니다.
제라늄이 여름을 견뎌내지 못하는 게 가장 단점이라고 할수 있는데, 여름 분갈이는 그냥 일반 상토에다 심으면 무름이 온다라고 해서, 저는 작년에 1년 겪어본 결과 흙을 섞는 게 좋았어요. 그 상토가 전부 무름이 오는 건 아니고, 제가 생각했을 땐 피크모스에 심어져 온 제라늄이 이유 없이 정말 무름이 오더라고요. 그래서 저는 이렇게 상토를 털어버리고 흙과 배합을 해서 배수가 잘 되도록 심었어요. 그리고 물주기는 바로 주는 것보다 다음날 주는 것이 좋은 것 같더라고요. 그리고 이 리갈 제라늄도 너무너무 웃자라서 꽃도 몇 송이 안 폈어요. 그래서 제가 과감하게 잘라버렸어요. 그랬더니 이렇게 새순이 나기 시작을 하네요. 이런 랜디 제라늄도 제가 볼 때는 이게 꽃송이가 져버리면은 따주고 따주고 하면은 이게 새순이 올라오면서 계속 꽃대를 달고 올라오네요. 그래서 꽃을 오래도록 볼수 있다는 장점이 있네요. 향기도 있어 좋고요. 제 니갈 제라늄도 한번 외목대로 도전해 볼수 있다면 좋다는 생각을 합니다. 이제 겨우 1년 차 초보가 뭐 분갈이를 어떻게 하고 이런 노하우는 말씀드릴 처지는 아직 아닌 것 같고요. 저도 많이 배워야 되는데 작년 1년 지켜본 결과 상토나 피트모스에 심어져 있는 제라늄들이 정말 이유 없이 물을 안 줬음에도 이렇게 물러가고 있더라고요. 그것을 볼때 흙의 배합이 가장 좋은 것 같아요. 감사합니다. NADAK 분갈이 완료했고요. 이 분갈이 하고 나서는 저는 바로 물을 주지 않고 조금 웅달해서 요양을 시킵니다. 그리고 내일 물을 주도록 하겠습니다. 잘 자라줄 것이라고 믿습니다. 이 꽃은 제가 이제 절단을 하겠습니다.